고통과 사연을 절절하게 소리치고 싶어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 자리를 통해 저와 팀원들은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곁을 떠날 것을 선언합니다. 윤석열 후보의 곁에는 저희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감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다시금 이 자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선언합니다. 이곳에는 미안하다면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대통령 후보가 있고 저희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.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?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?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.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.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,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